어느 날 이제 폴란드에 벽돌공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전쟁터기 때문에 이 벽돌공이 일이 없어졌어요. 어떡하지? 어느 날 공고가 크게 붙었어요. 큰 공사판이 열려진다고. 그래서 이 벽돌공 거기다 가요. 그래서 금방 그 다음날 취직해요. 너무 오래간만에 직장을 가져서 아침 일찍서부터 그 제일 일찍 가서 벽돌을 열심히 굽고 쌓아요.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. 아, 왜 저런 놈들 왜 일 안 할까?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. 열심히 일했어요.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마지막 날 이 사람은 이제 너무 잘했다고 표창장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 기뻐서 표창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.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만든 건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딱 돌아서서 보니까 정말 커다란 벽돌 건물이 쫙 써 있어요. 내 앞에 정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딱.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게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.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입학처장일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.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폴란드 벽돌공은 아닌가. 데미 사자비스가 유명하지 않냐. 근데 잘 보세요, 이 친구를. 13살 때 체스 2위를 했어요, 세계. 15살 게임 개발자가 됐어요. 캠브리지에서 학사를 받았고요. 게임에서 창업하고 런던 대학에서 뇌과학 박사 받았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5천억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, 저런 사람 10명, 100명을 만들다, 뭐 막 그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잘 보세요.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한 개라도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. 13살짜리 초등학교 한 6학년 내지 중1 때까지 체스만 시킬 것 같아요. 우리나라로 요거까지는 가능해요. 왜냐하면 이세돌도 있고 이창호도 있어요. 우리나라도 바둑을 잘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야 그럼 너는 이쪽으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자 해야 될 텐데 이놈이 갑자기 중학교 한 3학년 때 갑자기 학교 그만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게임 개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야 이게 뭐냐. 그렇죠? 멀쩡히 옆으로 튀었어요. 그래서 얘가 게임 개발자가 됐어요. 근데 그런 애를 케임브리지 대학은 입학을 허가해요. 이거는 우리나라는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건 불가능해요. 그러다가 얘가 다시 창업해. 여기까지 또 이해 가요. 근데 런던 대학에서 여기서 또 대학원에서 다시 어드미션 줘요. 이것도 입학처장이 두 개 다 안 돼요. 이거는. 이건 구속감이에요. 그렇죠? 그런다 이렇게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. 근데 대기업이 이걸 또 5천 원에 사가요.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요. 아,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4차 혁명에 우리 아이들은 미련 없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